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기 앞에 제가 봤는데 제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가 있어가지고 한 말 좀 걸어보겠습니다. 저기요. 응? 제가 사실 삼성에서 일하거든요. 경비원으로.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응. Guardian of Galaxy. So ich habe mehrmals die Erde gerettet. Deswegen vielleicht kann ich deine Nummer vielleicht bekommen. 네? Ja, du kannst. So kann ich? Jetzt Bier trinken gehen? Wieso? Weil wir in Deutschland wohnen. Ey, weißt du, wenn wir nach Korea fahren, dann das erste Mal, wenn ich meinen Fuß auf das Land Korea setze, dann werde ich sagen, Sangun, wollen wir ein bisschen Kimchi essen gehen? Also, wieso? Weil wir sind in Korea. Das ist total kacke. Okay. Ich trinke kein Bier. So, was macht man normalerweise, wenn man sich mit jemandem angefreundet hat? Bier trinken. 지금 이거 길 가다가 봤거든요. 이게 뭐라 써 있냐면은 아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 우리는 살아남았어. 약간 그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재밌지 않나요? 독일은 이렇게 재밌는 스티커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지금 집 돌아가는 중에 봤는데 여러분 앞에 이게 뭔 것처럼 보이시는가요? 보면은 1912년대부터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독일의 이제 베르프 콜렉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직업 교육을 받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 학교. 냄새가 좋아요. 혀? 응, 고기 냄새. 시듬. 그리고 여기가 한국에 넘는 그런 곳일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여기 지나갈 때마다 되게 무서워하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무튼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서우니까 여기에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거 지겹게 봤죠? 아무튼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큰 강인데 저번에 여자친구랑 여기 아래 봤는데 여기도 보는데도 큰 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쥐를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실제로 얼마나 큰 쥐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되게 깨끗한데 역시 쥐는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That's what. I'll be looking. 야, 톰. 밤에 지나가면 진짜 오줌 지릴 것 같네요. 저도 밤엔 일은 안 옵니다. 오줌 냄새도 좀 나네요. 히어 시팅 미션 미 핑클이야? 이 냄새가 나빠요. 추억이 살살 떠오르네요. 당신 되게 독일에 희망을 갖고 왔는데 현실은 매 시험 때마다 존나 힘들어가지고 뒤질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도 굿인데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마트에 가고 있는데 독일에서 한국에서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없으셔서 폐지를 줍잖아요. 근데 독일에는 이 페트병을 주어요. 제가 왜 줬는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자친구 그리고 옷 어떤가요? 농부 스타일이네. 농부. 농부 스타일. 지금 날씨가 되게 덥네요. 그리고 독일 저희가 지금 30도 정도 나오는데 오늘 독일은 그래도 습도가 되게 낮아가지고 저 되게 온도 높지만은 그늘에만 가면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어서 한국보단 그래도 조금 더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많이 덥나요? 자, 할머니 누워서 선탠 하시죠. 이렇게 독일에서는 공원일지라도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일지라도 다 이렇게 선탠합니다. 여기서 250원을 주었네요. 이거 갖다 주면은 바로 250원 250원 갖다 줍니다. 바로 이거 여기다가 투척. 안에 좀 맥주가 들어있어도 버리고 폐지는 안 죽고 캔을 줍습니다. 캔. 독일에서는 이렇게 마트마다 병을 회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당 약 한국 돈으로 180원에서 2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10개 모으면 2,000원입니다. 한국에서는 할머니들이 이제 한 1kg에 모아서 갖다 주는데 독일에서는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캔을 줍거나 병을 주어요. 다 쓰면 이렇게 누르면은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 영수증을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주거나 쿠폰처럼 쓸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먼데 사는 데는 아닌데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갈 때마다 넘나 힘듭니다.
So yes, get it. 조시 다시 하겐?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컴. 파이팅. 어, 뒤에 보면은 저희 독일 버스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대부분 버스가 연결돼 있죠. 저렇게 보면은 보이죠? 어, 별거 없습니다. 와, 든든해. 독일 기숙사 특징. 기숙사에도 바베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 심한 블루미? 응. 예스. 따당. 맞아. 아, 제 스위스 비버션. 28. 비버션, 사우나 투 비버션. 그리고 지금 7월인데 독일은 아직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 그늘만 와도 되게 시원시원해요. 근데 역시나 약간 그 마리화나 냄새가 납니다. 대마초 냄새가 나요. 누가 대마초 피웠나 봐요. 응? Echt stark. Ja, ich denke auch. Die Frage ist eher, woher kennst du den Geruch von Marihuana, Schatz? Hast du mal probiert? Ich? Nein. Nein, aber ich kann verraten. Also bei uns in der Schule, sie machen, wenn man älter ist, öfter solche Hauspartys, ja. Und da ist auch Alkohol und auch Marihuana. 독일 전형적인 옛날 아파트 귀엽지 않나요? 되게 Das typische alte deutsche Wohnung, ja? Sie sprechen nicht Deutsch. Okay.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옛날 폭스바겐. What? 독일 전형적인 뒷골목. 이스 알라인 앳뼈? Du hast mir die Erdbeeren gekauft. Ja. Ja. Hallo? Habe ich keine Privatsphäre? Hilfe! Hey. Was? Du denkst so früh wie bei diesen Erdbeeren? Mhm. Oh, maschisto. Hey, du denkst. Wie spät ist es jetzt? Hm? Was soll das? Machst du dich über mich lustig? 지금 밤 10시인데, 어? Es ist 22 Uhr noch irgendwas. Aber dann du wirst dann fett sein? Mir doch egal. 야,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 한 다음에 대부분 이거 이게 비닐봉지 넣은 다음에 어? 냉장고 넣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 무슨? 어,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은 전기세도 이거 밥솥 안 누려도 되니까 전기세도 굳고 여름에 상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 이렇게 딱 하면은 며칠 동안 알뜰하게 먹을 수 있게 딱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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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erinnert mich an den Freund Sung Jun, der geschrieben hat, das heißt nicht 5 Kulturschocks über koreanische Männer, sondern 5 Kulturschocks über Biwaki. Die nächste Serie kommt bald, ja? 저만 이런 거 아닐 텐데? 아닌가? 나만 이런가? Tut sein Reis in eine Tüte und ist im Kühlschrank. 아, 진짜 이렇게 딱 내일 보자. 내일 보자.